대통령실은 그동안 양곡관리법을 포퓰리즘 입법이라 매도하면서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우리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해야 할 정부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국회의장 중재안마저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잘못된 통계와 거짓 주장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곧 있을 국무회의에서 끝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절박한 농심을 매몰차게 거부하는 행위이자 국회 입법권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일입니다. 전체 농민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의 극치도 모자라 거부권 행사를 반대해온 다수 국민한테도 반기를 드는 셈입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대통령 마음대로 힘자랑이라 하라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난해 예산 심사 때부터 여당이 수시로 대통령의 깨알같은 윤호를 받으면서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의 기본 원리는 무참히 훼손당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 만에 집권 여당은 용산 출장소라는 오명을 뒤집어 써야 했고 윤심 당대표에 이어 다음 원내대표도 차라리 대통령이 지명하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들릴 정도입니다. 급기야 윤 대통령은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마저 거부권이란 칼을 쥐고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입법부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농민의 생존권조차 벌모로 잡고 대통령 거부권마저 정치적 수단화하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에 깊이 분노합니다. 민생은 모든 정치 논리를 뛰어넘는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생존을 걸고 절규한 농민들의 목소리가 부디 용산 대통령실까지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이 오늘 해야 할 일은 1호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쌀값 정상화법의 즉각적인 수용과 공포라는 점을 분명히 전해드립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이 법사위 법안소위 법안심사 1소위에 회부됐습니다. 아들 50억 퇴직금 사건으로 국민 공분을 샀던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 법안이 이제서야 법안심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의당의 요구대로 50억 클럽 특검 법안의 상정에 동의한 만큼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제출한 3개의 특검 법안이 상정되었지만 특검은 결국 국민의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법 앞에 평등과 정의, 상식과 공정을 위해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국회 모습을 우리 국민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최대한 집중해서 심사를 진행하고 다음 주 초까지 소위의 심사와 전체 회의 의결을 끝내서 13일 본회의에는 특검법을 상정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예상대로 의도적인 시간 끌기나 발목 잡기로 심사를 계속 지연시킨다면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법사위가 4월 10일까지 50억 클럽 특검법을 의결해서 13일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추진하겠다고 재차 언급했습니다. 전적으로 환영하고 동의합니다. 민주당은 일단 법사위에서 특검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온갖 핑계로 특검법의 심사를 계속 지연시키며 법안 통과를 막으려 할 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정의당도 결국은 양특검법의 실제 관철을 위해서도 국민의힘의 빠른 설득을 위해서도 본회의에서의 신속처리 안건, 즉 패스트트랙 지정이 현실적 대안임을 모를 리 없습니다.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의혹에 관한 윤석열 검찰의 수사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국민의 지엄한 명령으로 추진되는 특검 법안입니다. 민주당은 양특검법의 법사위 심사가 지연된다면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통해 법사위의 조속한 처리를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요구대로 특검을 반드시 관철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